안녕하세요. 드로이 드로 오늘도 잘 안 굴러가네. 치킨 먹을 때가 됐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컵 그리기를 하면서 동그란 물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깊이와 폭을 정한 후에 연필로 비슷할 때까지 계속 굴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려나가려고 하지 말고 타원을 큰 형태에 맞춰서 하염없이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면서 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위에 느낌 그대로 내려오면서 아래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원을 굴려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정확하게 그려나가는 것보다 전체 크기로 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닮도록 굴려주는데,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강박은 조금 내려놓고 어디 좀 찌그러진 들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틀이 많이 틀리지 않는 한 그런 것도 매력으로 남을 수 있는 게 이 펜드로잉의 장점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굴리면서 동그란 느낌, 위에가 동그라면 밑에가 일직선이면 너무 이상하겠죠. 동그랗고 같이 다 그 느낌대로 동그랗게 그려주고, 오늘은 코픽 멀티라이너 요거 0.3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1은 채색을 하고 나면 펜선이 묻혀서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께감이 있는 0.4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걸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카푸치노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 커피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약간 레트로 감성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명 꽃다방 커피. 네. 꽃다방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저거 돈 주고 비싼 거 저거 왜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할 텐데, 저는 이것도 커피 사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밥은 안 먹어도 이건 굶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평소에 가끔 그래서 아주 커피 잘하는 집에 가서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정말 멋진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한 잔 음미하면서 먹는 게 제 자신한테 상을 주는 느낌. 너 그동안 수고했어. 오늘은 상 좀 받자. 그리고 요 커피를 한 잔 딱 먹고 나면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대접받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가끔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봐요. 댓글에 나도 커피 좋아요. 이거 좀 달아주세요. 공감 좀 해보게. 거 있잖아요. 찌찌뽕 이런 거. 자, 이렇게, 요거 원을 그릴 때는 쉬는 것보다 이렇게 느낌대로 점선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진한 선으로 그어주거나 아니면 위에 물체를 그리거나 점선으로 연결해 놓는 게 좀 부담감이 작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형태를 저기 보면은 오늘 꽃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또 그림을 처음 해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도 계시더라고요. 함께 공부해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조금 그리기가 여기 좀 편하지 않나. 왜냐면 중복되는 모양이니까요. 나름 선별해서 골랐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쭉 그려보는데 이것도 저거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지가 닮으면 되거든요. 너무 똑같으면 그냥 저 사진을 계속 보면 되잖아요. 그림으로 뭐 나타낼 필요가 있나요? 그림은 그래도 내 감성이 좀 들어가고 내 맴대로 좀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좀 포함이 돼야 내 냄새가 좀 나는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고요. 이제 채색을 해볼 텐데 제가 좋아하는 이 카푸치노 이 크림 위에 거품 이거를 좀 약간 이럴 때는 화이트를 옐로우 오카 같은 황토색에 화이트를 약간 섞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카푸치노는 원래 처음 유래가 이탈리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왕가에서 처음에 만들어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옛날에
왕가에서 먹던 커피였네? 뭐 이런 기분이 나름 나쁘진 않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이 됐고 이게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이게 이제 확 퍼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 이름이 그때까지만 해도 붙어있지 않았었는데 그 수도원에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회의의 그 카푸친이라는 수도회에 수도사들이 입는 옷, 청빈의 상징으로 그 후드, 모자가 크게 달린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는데 진한 갈색의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카푸친 수도회의 수도사들에서 이름을 카푸치노라고 붙이게 되었답니다. 그런 이름을 또 갖고 있네요. 유래는 오스트리아고, 오스트리아 왕가고, 그 다음에 이름이 붙여진 건 또 이탈리아 수도회에서 붙여지고, 얘도 참 그 여러 겹으로 거치면서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태어난 그런 커피였네요. 네. 그래서, 예쁜 잔에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요즘 비 오고 너무 꿀꿀하죠? 어떻게들 보내세요? 그럴 때는 뭐 특별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멀리 계시지만 커피 한잔 해요. 네. 꽃다방 커피? 그거는 그 봉다리 커피. 아, 이것도 레트로 감성으로 말하면 봉지가 아니고 봉다리 커피. 그거라도 타서 한 잔씩 같이 함께 나누시자고요. 네. 자, 깨알 제가 좋아하는 시나몬 계피를 송송송 이렇게 뭐 붓에 묻혀서 탁탁 쳐서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콕콕 찍어서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손에 피랍을 거의 뺀 채로 살살살 눌러야지 안 그러면 그 왕건이 나오죠. 왕건이. 네. 이런 식으로 살살 눌러서 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진한 곳에 약간 더 진한 색깔. 왜 커피색 낼 때 저 진한 갈색을 어떻게 내지? 그러시는데 그냥 그 번트 엄바라는 색이 있어요. 근데 그 색은 너무 그냥 갈색 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붉은기를 거기다가 조금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라톤도 좋고 아니면 레드 브라운 색도 좋고 아니면은 번트 엄버의 크림슨 레이크라는 붉은 계통 빨간색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조금 섞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엄버의 그 고동색이라고 하죠. 그 색깔만 해가지고는 또 커피색이 조금 느낌이 덜 나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써봤는데요. 금테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옐로우 워커 황토색으로 한번 테를 둘러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카푸치노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고 또 만나요. 딸랑딸랑.